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성경에 보면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그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기도 하고 또 38년 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기적이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나라는 그런 동네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형제의 그런 그 집에 지금 어떤 자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이제 결혼식을 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면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객들이 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중간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마트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니, 포도주 좀 갖다 주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 어떤 큰 잔치를 하려면 그 잔치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다 술을 담궈 놓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객들이 예상했던 그런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잔치가 한참 흥이 나고 물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회장의 표정도 이제 연회를 주관하는 그 표정도 어두워지고 그 이제 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당황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말 성경에 여자여 이 말은 좀 자기 어머니를 낮추는 것 같은데 원래 원어에는 최상의 그런 어떤 존경을 할 때 하는 분에게 그런 쓰는 언어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개의치 않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믿음 그리고 그 간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우물에다가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돌 항아리 여섯에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규례가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씻으라고 돌 항아리 큰 게 100리터, 이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를 놔뒀는데 이 항아리도 어떻게 돼요?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 항아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맹물인데 이걸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어떻게 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포도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그 맹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네, 연회장이 지금 굉장한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어요. 아니 잔치가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파괴되면 이 집안 좋지 않는 소리도 듣게 되고 이 흥이 깨지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막 별별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가져온 그걸 딱 마셔보더니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그런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마다 포도주 맛을 다 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 이런 포도주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은 보통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아껴뒀다면서 신랑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오늘 여기 보니까 맹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달콤한 포도주,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맹물이 가치 있는 그런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 전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의 제목이면 변화의 기적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돌 항아리 여섯이 다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궁핍과 가난을 의미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그런 인생이 풍요롭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나 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화가 복으로, 좋지 않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불행했던 운명이 행복하고 축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기적이라고 했죠.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놓고 종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저에게 변화의 기적이라 요한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래 요한복음 어디입니까 했더니 이제 여기 요한복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본문으로 주시더라. 제가 이 사건을 너무나 많이 설교를 해서 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으려면 뭐 이런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내 인생과 내 삶과 가정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놀라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나중에 수제자가 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날 그날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는 이런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정말 물고기 잡아서 그거를 생활고를 매일 해결하고 살던 이런 사람이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곱 귀신이 들려서 계속 그 귀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또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곱 귀신이 들려서 창녀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녀의 인생과 삶과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뭐라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성 마리아, 성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존귀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불행한 가정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게 있듯이 이 삭개오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 좋은 곳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무서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졌대 세무서장이 되었어. 그는 부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돈, 명예, 쾌락, 권세 속에서 찾지 못했던 행복을 찾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어떤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십몇 년, 한 20년 가까이 있는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조선의 건달들이 다 나옵니다. 김두한, 시라소니, 이정재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얼마나 남자들이 이걸 좋아했던지 직장에서 끝나면 이 드라마를 하는 날은 다 집으로 가가지고 뭐 술집이 어디 이런 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시라소니라는 뭐 호랑이의 새끼다 뭐 이런 이름이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라소니는 아주 천하무적이었어요. 이제 김두한하고 안 싸워봤으니까 누가 이렇게 더 강한지는 모르지만 김두한이 그냥 형님으로 모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라소니는 어떻게 막 날라서 박치기로 사람들을 한 방에 그냥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정재가 이 시라소니를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런 어떤 얻어맞고 그런 죽기 직전에 살아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라소니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속에다 권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라소니가 어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권총을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자수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시라소니의 아들도 이성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어때 그런 조폭의 세계에 물들어 있던 사람 여러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순한 양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켰어요. 종로에 그 주목대장이 있던 이천석,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만든 그 이천석 목사도 여러분 종로에서 주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런 목사로, 부흥사로, 그래서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방탕과 타락과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뭐가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거기에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그 찌들어진 정말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화돼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변해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여러분 그건 뭐냐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지요. 네, 기도라고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 남편은 너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너무 완고한 사람. 도저히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남편도 변화되어 새 사람 됩니다. 아유, 우리 자녀는 교육으로도 뭐로도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 게임 중독, 인터넷,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 빠져있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자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도저히 우리 부모님은 유교, 불교에 물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변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 싫어요. 새로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성질이 고약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마음이 좁은 나를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육적인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박효진 장로라고 삼천교육대 그 교도소 소장을 하고 지금 아가페 교도소 소장하다가 이제 지금 아마 정년하셨나 보네.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삼천교육대 교도소 이런 데 보면은 인생 막장 인생을 산 그런 사람들, 도저히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왔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포도주가 부족한데 이 포도주, 이 문제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낭패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리아가 어떻게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그럴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아이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시간을 세 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온 유대인들을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환경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면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언제 변화의 기적이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언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 채울 때, 채울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저를 잘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죠.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거기에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 항아리일 때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 항아리를 가득 채웠을 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과 삶의 변화의 기적, 사람이 변하는 기적, 환경이 변하는 기적, 운명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냐? 채울 때. 뭐를 채울 때?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채워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불신앙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뭘 채울 때? 내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 주마다 그리고 3일 밤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빈 항아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여러분의 그 심령을 믿음으로 채우지 않고 여러분의 그 이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요, 예수 믿는다 해도 변화가 없어.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가정도 변화가 없고 삶에도 변화가 없고 운명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으로 막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믿음으로 영혼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봐요. 그런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무의미한 것이 유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을 기쁨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어요. 오늘 오실 때 성경 갖고 왔어요? 아니, 제가 요즘 보면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닌 사람들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에가 성경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 안 가지고 다닌 건 뭐예요? 군인이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총 안 들고 맨몸으로 가서 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저기서 빵 쏴버리면 죽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겠잖아요. 아멘?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이게.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 딱 보세요. 여기 연산 주공에 사시는 분들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 횡단보도가 저쪽으로 있고 이리 있고 그래서 육교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횡단보도를 어때요? 차가 이렇게 가고 제가 3층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10시 그때 되면 그때부터 제 사무실에서 계속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밖을 이제 쳐다봐요. 쳐다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건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몰카 이게 셀카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건너가는. 그리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기 어려워. 이 성경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면 제일 좋죠. 이 말씀이 죄질라면 탁, 야 그거 이러면 안 돼 탁탁. 그런데 마음에 못 둬도 들고만 다녀도 이 성경이 나를 많이 지켜줘요. 성질 내려는데 성질 못 내게 하고, 죄질 났는데 죄 못 짓게 하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죄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 누가 있잖아요. 하도 힘들게 하는 거. 이분이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고 좀 거칠게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 들고 교회 갔다 오는데 얼마나 이제 이 좀 건달들이 한마디로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예. 네. 성경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이단 옆차기로 이제 한번 이제 돌려 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들고 다닐 뿐 우리의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먹이십시오.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있는데 젊은 어머니들. 성경 먹이는 엄마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그 예배 때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떠들고 날리고 사탕 가지고 와 죽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주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걸 몰라. 그래서 막 가져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면은 우리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 변해.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게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변해. 그 가는 곳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이 목포에 나가면 이 목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채울 때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아멘. 언제 이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라. 길러왔음 아구까지 채우라고 채웠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 이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할 때 빈 항아리 여섯에 채울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가 보통 하나가 뭐냐면 100리터가 들어가. 그럼 여섯 개면은 600리터가 들어가는데 몇 명이 물을 길렀는지 모르지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동 우물이죠. 마을에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에 가득 채우는데 이게 힘들어.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힘들어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하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걸 주면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아니 지금 금방 이거 맹물을 우물에서 길러왔는데 맹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힘이 들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들어도 우물에 가서 기르는 거 힘이 들어요. 그리고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힘이 들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힘이 안 들면 하고 힘이 들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이 하라기면 내가 힘이 들어도 희생이 따라도 고통이 따라도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라기면 순종하면은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퇴적층이 쌓여서 아무리 그래도 농사를 짓고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고, 이제 이걸 영적으로 따져보면 그 집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되는 것이 없고 자녀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 75세면은 멀리 타향으로 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살아가는 부모, 형제들 다, 친구들 다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의 운명이 변화되고 불행한 삶이 축복받은 삶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 그래요. 나와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그러면은 당신의 몸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고 어린아이 살 것 같은다고.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장군 전쟁에서 수많은 그런 큰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고 이런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갑옷 투구 이 주렁주렁 훈장이 붙어 있고 이게 다 달려 있는 이걸 다 벗고 자기의 온 몸에 문둥병이 그 상처가 드러난 것을 사람 앞에 그 치부를 보이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요단강 강물 속에 무슨 유황 성분이 있는 거,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거, 그리고 문둥병을 치유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자기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금방 끝나요. 우리 나라에 서울에 가면은 중구 이제 그 필동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중부 경찰서 그 옆에 그쪽에가 뭐가 있냐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이제 요즘 이제 뭐 부자 세습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명성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데 예전에는 이 영락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였어요. 그때 보통 이제 몇만 명이 출석하는 그런 지금도 이제 재적 인원은 몇만 명 되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영락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있죠. 6.25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150명쯤 모였을 때 교회가 좁아서 더 이상 그 드리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이북에서 여기 내려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1945년도에 일본에서 해방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있던 교회 성도들이 아 해방됐다고 좋다고 했더니 김일성이 와가지고 소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산화를 시키고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고 이런 얼마나 5년 동안 핍박을 받는지 몰라. 근데 6.25 전쟁이 나니까 남으로 남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근데 한경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절하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열을 것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칩시다 그랬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다 바치라고 하면은 몇 사람이나 남을란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열을 것만 놔두고 다 바치라고 하면은 몇 사람 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열을 것 먹을 것만 놔두고 다 바칩시다 그랬어요. 근데 150명 가운데서 몇 명이 진짜로 그 말씀에 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그런 요구를 저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아니 너 하루 먹을 것만 놔두고 바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몇 명이 53명이 150명 가운데 53명이 다 팔아가지고 열을 먹을 것만 남기고 다 바쳐버렸어요. 대단하죠. 정말.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예, 이제 이 영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로.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53명 이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30년이 지나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53명이 그때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 안에 53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대 우리나라 300대 기업 안에 53명이 다 들어있고 그 자녀들이며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아멘. 여러분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인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 그랬더니 힘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순종해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 적 채웠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구까지 채우라 하더니 이번에 힘들게 채웠는데 이제는 연회장이 이거 맹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또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을 구절을 봐요. 같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면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하고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변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 내가 힘들면 안 해, 이해할 수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인들처럼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십시다. 오늘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정말 변화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삶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